농촌의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반면에 역사와 추억이 깃든 폐교가 근사한 박물관과 전시관, 갤러리 등으로 180도 변신을 해서 이 농어촌 마을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만나볼 학교는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탈바꿈했는지 지금부터 그 현장 출발하시죠. 제주의 서쪽 조용한 시골 마을. 최근 이 마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이야, 오, 근사해, 근사해, 근사해.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듣기로 폐교를 이쁜 전시 공간으로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네.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여기 예술고 사냥은요,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사냥리 마을의 옛 초등학교를 폐교가 된 상황에서 저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술가들이 생활하면서 작품 활동할 수 있는 레지던시 공간과 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곳은 폐교를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레지던시로 리모델링해서 작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입주 작가들의 첫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운동장에는 바닷가에 쌓인 나뭇가지와 빈 소라껍데기, 또 폐어구 등을 활용한 작품이 눈길을 끕니다. 이게 브리즈 소사이어티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한글로 얘기하면 뭐 미풍 사회, 이런 산들바람의 사회 이런 건데, 사실 이 내용은 작년 태풍에 뭔가 부러진 중산간의 가로수 가지, 그다음에 해안에서 이렇게 줄기 식물이 떠밀려 이런 것들을 그려모으고, 이것도 이제 이 컨셉이 그 길과 그 어떤 시기에 수집된 사물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해안가에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어업의 쓰레기들이 해양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오래돼서 자연 식물과 결합된 이 형상이 저에겐 굉장한 어떤 새로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곳엔 제주와 다른 지역 출신 6명의 예술가가 입주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시골 마을의 정취와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곶자왈숲, 그리고 제주 바다는 작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한껏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함께 또 입주하셔가지고 이제 창작 활동하고 계신데, 네. 어떠세요? 일단 여기가 상향이라는 마을이 햇빛도 잘 들고 곶자왈 속에 있어서 되게 창작하기가 참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이제 만드시는 작품에 좀 영감을 많이 얻어가시는 편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도자기 재료학 쪽에 관심이 많은데, 여기 숲속이 다 주변에 있어서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들이나 아니면 짚신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도자기 재료로도 사용하고 연구하면서 되게 재밌는 작업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야. 네. 아이들로 시끌벅적하던 교실은 멋진 전시실로 꾸며졌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산책하는 작품부터 제주의 돌과 흙을 소재로 한 작품들까지 전시실은 제주 마을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작가님, 네. 이곳에서 또 어떤 작품을 또 창작해내시는지 너무 궁금한데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번에 예술고 상향에 와가지고 네. 자전거 타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면서 이제 마을을 산책하다 보면 돌담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 속에서 옹기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입체지만 그 장면을 평면화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간직하고 싶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네. 보통 우리 항아리 보게 되면 네. 앞에서 보더라도 둥근 느낌이 드는데 네. 진짜 액자에 걸려있는 것처럼 딱 평면이에요. 네.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서적 안에서 평면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럼 그런 평면으로 다가오는 점, 선, 면의 모티브들이 저한테는 좀 더 색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면을 입체적으로 봤을 때도, 실물로 봤을 때도 그 서적에서 봤던 그 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복도에는 마을과 학교의 옛 모습을 전시해놓은 커뮤니티 동도 마련됐는데요.
이곳에선 과거와 현재, 지역민과 예술가가 정답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학교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뭐냐면은 창문이에요. 모든 학교를 가면은 창문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제일 또 그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전시 공간에 창문이 있으면 걸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작품을 걸 수 있는 그 작품 개수도 부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작품을 봐야 되는데 창까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전에 기존의 복도였던 공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기둥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전시 공간에 기둥이 있게 되면 전시할 수 있을 때 서로 이제 시선적인 처리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는 포켓 형식으로 자그마한 전시장을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시 작품들도 창문과 어울릴 수 있는 작품들을 작가들에게 구성을 좀 부탁드리고 그 구성에 의해서 전시하게 되는 공간들입니다. 구석구석마다 과거 산양초등학교의 모습들이 보물찾기 하듯 숨겨져 있는데요. 학교 운동장을 차지한 예술작품 너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을 폐교가 예술인들의 보금자리로 탄생할 수 있었던 건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이제 마을하고 상영리 마을하고 이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와서 이런 공간을 만들겠다 했을 때 상영리 마을 주민들은 2년에 한 번씩 마을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그때 운동장을 빌려주는 딱 하나의 조건을 다셨습니다. 해가지고 다른 거는 너무 조건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운동장 잔디만은 열심히 관리해서 체육대회 때 아주 편하게 운동하시라고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술나무가 자라는 숲이라는 뜻의 아름다운 이름을 간직한 예술꽃 산향. 아이들이 떠난 자리를 문화의 향기로 채우고 마을 사람들의 학창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래도록 함께하기를 바라봅니다.